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전문가의 시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때론 솔직하게, 때론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전문가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KB증권 투자 콘텐츠 팀 부장 김권진 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뭐 주말 사이에도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는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이제 연말 이번 올 한 해도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쪽에 또 투자 전략을 세우면 내년에 좀 좋은 수익 얻을 수 있을까요? 아,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과 내일은 사실은 거래량이 많이 없을 거다라는 거 먼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새롭게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내일 모레 들어가지 않고 대장난 이후에 들어가겠다라는 이런 의지가 있으실 거고, 실제 파는 사람도 막바지 있지만 오늘과 내일까지는 우선은 팔아야 되는 물량들이 여전히 좀 남아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있지만 사실은 화요일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올해의 이런 장좀 일단락이 한번 될 것이다라는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부터는 좀 더 적극적이, 하지만 월요일, 오늘과 내일 같은 경우는 조금 천천히 여러분들이 조금 접근을 해주시는 게 우선은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내년은 사실 어떤 식의 이런 흐름이 나올 것 같다라, 결국은 우리가 일상으로 이제는 복귀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런 이슈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가 경구형 이런 치료제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들이 분명히 내년에 좀 더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우리나라도 발빠르게 지금 현재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런 기사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화이자 경구형 치료제에 이어서 머크의 이런 경구형 치료제까지 지금 현재 긴급 사용이 허가가 됐습니다. 이 말은 이제는 우리가 일상으로의 이렇게 복귀를 하는 것, 이런 전체적인 이런 차근차근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이런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들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 항공, 여행, 카지노 이런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 긍정적인 이런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도 거기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조금 위로 올라와 주는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이었다라는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오프닝 관련주 내년에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을 좀 자세히 봐야 될까요? 저는 우선은 하나투어를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투어 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뭐 투어 주식의 대장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 이슈가 이전에는 투어 주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작은 시장까지 잘게 나누어서 투어 주식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 이슈들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조금 많이 회사를 좀 정리하는 이런 투어 이런 회사들 정말 많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투어 주식들의 MS는 어디로 갈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당연히 살아남은 이런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은 이런 대형 투어 주식들로 이런 MS가 합쳐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국내 종합여행사의 대표 주자로서 위기 후에 시장 점유율 확대가 될 것이다 라는 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런 모습은 좀 더 커질 수가 있고 거기 대표적인 이런 수혜를 계속해서 받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얘기해 드리겠고, 코로나가 마무리가 되고 나면 가장 먼저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게 바로 이 여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리오프닝 이후에 하나투어가 기대가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여행비 지출 소비자 기대 지수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여행 소비자들의 여행에 대한 욕구는 2020년 4월 이후에 계속해서 우상향 중입니다. 우리가 실제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부터 그 욕구가 계속해서 우상향 중이고요. 특히 소득 수준 500만 원 이상의 그룹에서의 기대 지수는 사상 최대 수준으로, 고소득군이 이런 해외여행에 대한 이런 니즈는 아주 강력한 것으로 지금 현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다수의 사람들과 접촉하는 이런 저가 패키지 여행에 대한 이런 선호도는 좀 많이 낮아질 거고요. 반대로
소규모 패키지 상품의 이런 성장도가 많이 높을 겁니다. 즉 이렇게 되면 항공권의 이런 가격 상승 그리고 대규모보다는 소규모 패키지 운영 그리고 방역 등에 대한 원가 상승의 우려는 존재하지만 매우 높은 이런 해외여행 수요를 바탕으로 가격이 전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자산효과로 이런 수혜를 본 해외여행에 대한 니즈가 매우 강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프리미엄 이런 여행 상품에 대한 이런 수요는 점점 확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접목이 되면서 하나투만은 조금 더 좀 긍정적인 이런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들 내년에 한번 잘 주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좋은 이야기,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올 한 해 또 잘 좋은 이야기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새해 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